샬롬, 열방을 향하여 최선을 선교사입니다. 세계적으로 폭염을 둘러싼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캐나다 등 북미뿐 아니라 러시아, 인도, 이라크 등 잇따라 폭염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특히 캐나다는 수백 명이 폭염으로 사망했고 산불이 150건 넘게 곳곳에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한반도는 얼마나 뜨거워질까 염려도 되지만 올해도 우리 모두가 지혜롭게 잘 견디고 이겨내리라 믿습니다. 지구온난화의 직접적인 영향권 아래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는 것은 주님의 긍휼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열방을 향하여 시작합니다.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열방을 향하여 첫 곡으로 김명식이 부른 우리의 꿈 보내드렸습니다. 3년 전인가요? 3년 전 여름, 정말 무더운 여름이었습니다. 모두가 이런 여름, 이런 뜨거운 여름은 처음이었다라고 얘기했던 그 3년 전 여름, 올해는 또 어떻게 이 여름이 지나갈 것인가 궁금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염려스럽기도 한 이 올 여름입니다. 지금 캐나다 또 미국 또 일부 아시아 또 중동 정말 기온이 엄청나게 지금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라크에서는 기온이 50도까지 오르는 그런 폭염이 있다고 합니다. 이 폭염으로 인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또 고통당하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잃는 그런 일들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그동안 인간의 어떤 편안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물을 너무 혹사시킨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한 번 더 되새겨 보기도 합니다. 이제는 지구와 함께 이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의 어떤 스타일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 가운데 이 자연의 창조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아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먼저 앞장서서 이 지구 환경을 잘 가꾸고 또 이끌어 가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 우리 교회의 방향이 이 한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 지구의 구원을 위해서도 우리가 많은 생각과 또 노력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상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주님 마음 주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내 안에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찾아 헤매이던 그곳엔 평화.
수만 없었네. 내가 주인 된 내 삶의 짐을 주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나는 비로소 세상의 모든 걸 가진 자 난 행복자 세 곡 여러분께 보내드렸습니다. 박재욱이 부른 새롭게 하소서, 디사이플스의 성령에 불타는 교회, 정현주가 부른 먼저 그의 나라와 이 세 곡 보내드렸습니다. 유엔 무역개발회의라는 회의체가 있습니다. 1964년에 설립이 되었는데요. 이 유엔 무역개발회의에서 우리나라 한국의 지위를 이제 선진국 그룹으로 격상했다는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개발도상국 또 선진국의 문턱에서 늘 또 선진국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늘 개도국 이런 어떤 역할 속에서 그동안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
UN에서도 이제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그렇게 인정한, 역사적으로 너무 뜻깊은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제 선진국이 됨으로 인해서 또 많은 나라들이 한국을 선진국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우리가, 우리 책임, 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더 많아지고 또, 또 그에 걸맞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나라가 또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선진국의 이제 그룹에 우리가 들어서면서 우리가 전 세계 가운데 또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난한 나라들 또 고통받는 나라들을 또잘 섬기는 또 그들을 잘 이끌어가는 그런 위치에 우리가 또 있고 또그 중심에는 어쩌면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 일들을 예전부터 그 기초를 잘 닦아 오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 선교사역도 정말 가능하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향하며 뻗어나갈 때 그곳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일들, 그런 기회들이 있었으면 하는 또 기대와 또 바람이 있습니다. 거지지 않는 빛이 있네. 오직 주님께 우릴 드릴 때 그 빛을 밝혀 주시리라. 이제 일어나 소망이 세상에 나가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절망에 빠진 형제의 맘에 꺼져만 가는 빛을 보내. 고통받는 자 일으키라.
Yeah.
내 삶 전부
찬양 세 곡 여러분께 보내드렸습니다. 컨티넨탈 싱어즈가 부른 빛을 들고 세상으로, 트리니티 라이브 워십 앨범에서 유원성이 부른 성령이여 임하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명식의 사랑스러운 주님 음성 보내드렸습니다. 지금 캐나다에서는 폭염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고 또 고통 속에 있는 가운데 과거에 있었던 가톨릭 교회가 운영한 학교, 기숙학교에 그 자리에서 수백 구의 아이들의 그 유해가 발견되면서 캐나다 국민들은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교황이 직접 캐나다에 와서 이 일에 사과를 하라라고 그렇게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또한 영국이 캐나다를 지배하고 있을 당시 캐나다 원주민들을 향한 학대, 폭력, 이것에 대한 분노로 캐나다 국민들은 빅토리아 여왕의 동상을 무너뜨리는 또 발로 밟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다고 해도 과거에 식민 지배를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고통 속에 또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아갔던 그런 역사적인 일에 있어서 만큼은 가해자들이 그 피해 국가에 늘 용서를 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한번 용서를 구한다고 해서 끝날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또 그 국민들이 그것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갔을 때 진정한 용서가 또 성립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과거 영국 또 많은 국가들이 식민 지배로 인해서 많은 원주민들 국가들이 고통받았다는 사실, 우리도 그 피해자였고 그 사실을 잊지 않고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찬양 두고 여러분께 보내드렸습니다. 이민옥이 부른 주의 거룩한 이름 높이며 유턴이 부른 우리 함께 가요 이 두 곡 보내드렸습니다. 이제 열방을 향하여 마칠 시간인데요. 이제 장마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게 또 날마다 주님과 함께 행복한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지금 코로나가 또 급작스럽게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또 마음의 동요 없이 늘 그동안 우리가 잘 해왔던 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상황이 어떠하든지 늘 주님만 바라며 또 예배자의 삶을 사시는 또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열방을 향하여 청취자 여러분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으로 한웅재가 부르는 소원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시오. 샬롬.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는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길로 가기 원하네.